안녕하세요. 북톡방 기자들 박종화 기자입니다. 요즘에 기사를 쓸 때마다 매번 사상 최대 하락, 뭐 역대급 하락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우건설 조영광 연구원님을 모시고 요즘 시장 상황이 어떻고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 상황은 어떻고 좀 이전 하락장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여러 부동산 통계 중에 역대 최저치를 계속적으로 경신하는 통계가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량 통계거든요. 그게 최근 8월에 나온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9,000건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장기 평균 월 평균 한 5만 건 되니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 수준입니다. 그럼 이 거래량이 이렇게 정말 최저점을 경신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서울 경기 입주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미분양도 뭐 증가긴 했지만 장기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인데 그런 것들은 아니고 결국에는 딱 하나가 이제 도드라져 보이는 통계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거든요. 네. 속도가 너무 가파른데 사실 이거는 과거와 비슷한 게 뭐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시작됐는데 2004년부터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에 이건 2008년에 이어졌고 이게 또 우리나라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서 2010년에 우리나라도 서울 수도권 부동산이 이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금리 인상의 경로가 시차를 두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들은 비슷한데 그 차이는 뭐냐면 사실은 2010년에 하락의 도화선이 된 건요. 바로 반포입니다. 네. 반포 자이나,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네. 여기가 이제 중공업 미분양, 후분양으로 최초로 하면서 중공업 미분양이 나면서 시장이 완전히 이제 안 좋아졌던 시기인데요. 지금은 차이점이 뭐냐면 반포가 아니라 경기 남부, 수원이나 용인과 화성 같은 경기 남부 대장 지역들이 먼저 하락이 도화선이 됐다는 게 차이인데 네. 그럼 왜 그때는 반포고 지금은 경기 남부냐. 2010년 이후에 2021년까지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자산의 소득이나 자산의 양극화가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21년 현재 우리나라 상위 10% 자산가들의 자산을 싹 합쳐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60%를 10%가 가지고 있고 소득으로 따지자면은 상위 10% 소득자들이 47%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전에는 금리 인상이 됐으면은 어떤 자산의 격차, 자산의 계층을 따지지 않고 타격을 줬는데 지금은 특이하게 대출에 민감한 지역들 위주로만 네. 좀 타격이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주택시장도 좀 사이클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과연 이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언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지 이걸 궁금해하시는데요. 좀 하락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하락 거래가 이루어져 있는 가격들을 보면요. 대부분 2020년 수준의 가격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때 수준으로 떨어지냐면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제 어떤 규제 부작용 있었어요. 특히 2019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거 하면서 원래 2019년에 집값이 떨어지려고 하는 시그널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정황이 있었는데 이 규제로 인해서 다시 인위적으로 상승이 됐는데요. 규제의 버블, 어떤 GTX 버블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것을 받아 건너서 이제 미국의 파월이 금리 인상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다시 자연적인 어떤 시장 상승의 사이클이 종료됐어야만 했던 네. 2019년까지 이제 가격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언제까지 뭐 하락을 할 거냐, 다시 이제 바닥에 보일 거냐라는 부분들은 결국엔 금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미국 FOMC에서 이제 밝힌 점도표를 보시면 2023년까지 인상을 하고 24년에는 하여튼 떨어뜨리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보자면 2023년 여름이 보통 비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2023년 여름 정도에는 금리가 계속 인상되거나 거래도 안 되고 이제 공포심리가 극대화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3년에서 2024년 넘어가는 시점에는 공포심리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원님이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하락에 좀 도화선이 된 지역이 좀 경기 남부나 GTX 뜬다는 그런 지역들이었잖아요. 이번 하락장에서 그렇게 좀 이런 특징을 가진 지역이나 주택은 더 취약할 수 있다. 좀 일반화가 가능할까요? 좀 왜냐면 연초 대비해서 이제 하락하는 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급락하고 있는 곳들의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은 역세권 소형 평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대세가 만든 버블인데 다뭐 그렇잖아요. 역세권이 다 대세다. 뭐 이제 1, 2인 가구가 대세다 하니까 뭐예요. 역세권 소형평형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도하게 대세가 계속 5년 동안 상승 상승이 하다니까 과도하게 투입이 됐고, 또한 소형평형은 중대형평형 대비 갭 투자가 쉬워요. 다시 말해서 과도한 레버리지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재건축 호재가 없는 노후주택은, 특히 역세권 소형주택은 이런 과도한 레버리지가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고요. 반면에 이제 가격 방어가 되는 지역들도 있어요. 이 경기 남부 지역들이 이제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34평 같은 경우에 또 중학교 학군이 좋은 곳들은 가격 방어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개발 호재가 많잖아요. 뭐 GTX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호재라도 당장 시공사가 선정해서 삽을 뜬 이런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은 가격 방어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공포 심리가 정말 극대화될 때는 그 예비 실수요자들이 시야가 넓지 않아요. 바로 앞에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당장 내 효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입지나 평형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을 현실 입지라고 할수 있는데, 굳이 막 비싼 신축은 아니더라도 우리 2, 3인 가구 정도가 넉넉하게 좀살수 있는 평형이 되고, 뭐 당장 걸어갈 수 있는 공원 있고, 또 학군이 있고, 뭐 역세권이 있다라면 아주 신축은 아니더라도 34평, 9평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21년도의 가격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일반 주택 소유자분들도 이제 궁금해하는 게 과연 집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이거잖아요. 이게 뭐 다주택자분들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이게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자분들은 좀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일단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 제도가 많이 개편이 될 거예요. 내년부터 이제 할 건데, 전용 8호 이하 투기 과열지구,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죠. 전용 8호 이하는 무조건 100% 가점제였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아야 되고 무주택 기간이 꽤 길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당첨이 될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진다기보다는 추첨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내가 뭐 혼자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추첨제이기 때문에 서울에도 신축에 당첨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도금 대출도 이제 최근에 제한이 있었다가 중도금 대출 제한도 폐지가 됐죠. 근데 이것도 중도금 대출 제한이 뭐 없어졌다고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예전 같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시군구 단위로 봤을 때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은 위험하겠죠. 뭐다 열어준다고 막상 청약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시군구 단위로 미분양이 한 500세대 미만인 지역들, 미분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포심이 없는 지역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지에 더 좋은 데를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실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9년, 20년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시세 조정이 이뤄지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을 찾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재초환을, 재건축 초과기 환수제를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도의 시공사가 선정된 단지라면 그 재초환 법령 개정할 때 그걸 맞을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제 금리 인상인데, 다시 따지고 보면은 금리 인상은 지방보다 수도권에 타격을 크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방은 사실은 금리 인상보다는 수급인데, 어떤 미분양이 일단 적어야 되고, 그리고 기반 산업, 포항 같은 경우는 철강 같은 경우고, 거제 통영은 조선인데, 이런 산업들이 지금 호황을 하고 있냐, 또 수도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는 지역이냐, 이런 부분들은 지방 투자로서 적합하다. 그리고 또 요즘 워낙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 있는 여행 관광지, 뭐 서핑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관광객들이 집중하고 있는 곳에 레저용 수익형 상품, 또 투자처로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조영광 연구님 모시고 이번 하락장 특징이 뭔지, 어떻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잘 시장을 공부하셔서 이번 하락장에 좋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네,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 박종화 기자입니다. 요즘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소식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청약시장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숙희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약 분양권 전문가 열정 로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수도권에서도 네. 막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다고 네. 하는데 요즘 청약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요즘 지역별로 많이 양극화되는데요. 물론 이제 잘 되는 곳은 또 경쟁률이 매우 높게 잘 나오지만 또 안 되는 곳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인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분양가가 작년에 대비해서요 정말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저는 계속 이제 매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서 전국에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작년 대비 올해 분양하는 아이들이 네. 한 8천에서 1억 정도 다 분양가가 올라서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올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있었잖아요. 네. 예, 개편안 이후에 이제 분양가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 자재비 인건비 등을 이제 반영을 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1%에서 한 4% 상한 적이 오른다고 했거든요. 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단지도 직전 분양가 대비 한 2천만 원 이상씩 높게 분양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실수요자 청약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높아진 분양가가 매우 부담스럽죠. 방금 이제 좀 지역별이라든지 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미분양이 뭐 대구라든지 뭐 일부 지역만의 문제였잖아요. 맞아요. 이게 결국에 수도권까지 올라온 것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양가 상승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상승 영향도 있지만 일단 심리적으로는 지금 고금리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지금 다들 이제 꽁꽁 얼어붙어 있고요. 작년만 해도 일단 뭐 너무 활황장이었기 때문에 분양하는 족족 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높아진 분양과 고금리, 그다음에 거래도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청약 심리부터 가장 먼저 얼어요. 네. 그리고 입지 대비 너무 비싸게 분양을 하는데 주변 비교 단지하고 비교했을 때 구축이 분양가보다 싸다 이러면 여지없이 그런 단지들은 이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토부에서 이제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중소형 주택은 추천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대형 같은 경우에는 추천 비중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편이 됐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이걸 영향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2030들의 이제 청약의 문이 좀 더 열렸다고 네. 보여지고요. 원래 투기과열지구의 85제곱 이하가 100% 가점제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비규제처럼 40% 가점제, 60%의 추첨제가 생겨서요. 물론 이제 면적별로 다릅니다. 60제곱 이하, 85제곱 이하에 어쨌든 추첨이라는 물량이 다시 부활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서울에서 그동안에 100% 가점제여서 다들 대규모 택지에 청약을 했던 수요가 서울로 많이 더 몰릴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자기 동네 규제 지역에 많이 청약 수요가 몰릴 것 같아서 통장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네. 좀 그동안 가점을 이제 많이 쌓아놓으셨던 분들은 네. 난 이렇게 쌓아놨는데 네. 그 추첨이 갑자기 늘면 어떡하냐 이렇게. 반발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이분들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근데 고가점자분들은 또 가점제 제도가 여전히 있고 또 예비당첨이 이 가점제하고 추첨제하고 1순위 조건 그대로 받기 때문에 고가점자분들은 자기 가점을 잘 활용해서 또 청약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 이제 미분양도 많다 보니까 이제 청약 통장 넣어봤자 네. 금리도 별로 안 주고 네. 뭐 미분양 하나 주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청약 통장을 깨시는 분들도 이제 점점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청약통장은 무조건 깨면 안 된다. 예, 이런 주의고요. 1인 1통장 시대예요. 물론 지금 같은 이렇게 좋은 입지가 만약에 줍줍까지 나왔다 이러면은 무순위 제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청약통장을 안 하고도 내 집 마련하셔도 되지만 이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건 돌고 돌거든요. 네. 예,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부터 이 가입 기간 점수가 누적되는 구조다 보니까 만들어 놓으면은 분명히 또 쓰일 날이 오기 때문에 저는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문가분들께 여쭤볼 때마다 이게 그래서 양측의 소년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내년 청약시장에서 좀 네. 눈여겨볼 단지가 있을까요? 내년에 좋은 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분양 예정 단지들이요 네. 굉장히 하반기로 많이 밀렸고 또 이 또한 또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올해 좋은 단지들이 많이 분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서울부터 보자면 우리 서울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둔촌주공 있죠. 네. 예, 6개월 만에 공사가 재개돼서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또 최근에는 PF 대출 사태가 일어나서 이 또한 참 예, 이 분양시장에는 악재이긴 하지만 일단 공사는 재개돼서 내년 초에는 좀 분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분양가는 올라갈 거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반포, 예, 강남 동남권에도 분양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뭐 원펜타스, 그다음에 메이플자이, 그다음에 반포주공 1단지도 이제 2주 철거를 하면은 일단 뭐 23년의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만 예, 24년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잠실의 진주아파트, 이런 동남권의 좋은 분양 단지들이 내년에 많이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또 강북으로 넘어오자면은 이문 1구역, 이문 네. 3구역. 이것도 내년에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장위도 19역, 예, 그 교회 명도로 네. 예, 많이 이슈가 됐던 19역과 6구역은 내년에 분양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아 그리고 방배도 있어요. 네. 방배 5,6도 뭐 올 연말 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딜레이가 되면은 예, 내년에 5,6구역들이 분양을 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단지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금리 인상으로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이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분양 예정 단지들의 스케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부터 이제 정부가 이제 계속 밀고 있는 게 사전 청약이잖아요. 네네. 근데 뭐 땅을 파기도 전에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해서 맞아요. 논란이 많은데 네. 사전 청약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썩 사전 청약이란 제도를 좋아하지 않는 네. 청약 전문가인데요. 왜냐하면은 일단 사전 청약이 공공 사전 청약, 그다음 민간 사전 청약으로 나뉩니다. 이 공공이 주도하는 건 보통 3기 신도시가 공공 사전 청약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3기 신도시는 솔직히 언제 입주할 기약이 없어요. 네. 지금 뭐 토지 보상이 거의 다 됐다고 하더라도 문화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작물 보상 때문에 많이 지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 시까지 여러분들이 그 국토부 원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 유념하셔서 청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보다는 저는 그나마 입주 예정일이 빠르다는 거는 이제 민간 사전 청약을 볼 수 있는데요. 민간 사전 청약은 보통 2기 신도시에 네. 예, 진행을 해요.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난 곳에 민간 사전 청약을 받는데요. 이 공공과 민간의 그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른가요? 네. 공공은 일단 보험 처리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전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어도요. 이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도 그냥 일반 분양하는 단지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전 청약 공공은 보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민간은 보험이 안 됩니다. 민간은 공공보다는 좀 입주 예정일이 많이 딜레이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런데 민간은 넣어서 당첨이 되시면은요. 입주자의 지위, 당첨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을 하셔서 통장이 부활이 되어야지만 다른 일반은 청약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점.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뭐 예를 들어 검단 신도시에 민간 예, 사전 청약이 넣어서 당첨이 됐는데 내가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던 우리 동네에 너무 원하던 단지가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당첨자 주의를 포기하고 넣었는데 얘도 떨어지는 경우예요. 그럼 이제 둘 다 이제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 사전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가급적 이게 당첨되시면 3기 공공처럼 입주 시기가 굉장히 지연되는 건 아니니까 좀 기다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취소했다가 다른 거 넣어도 또 당첨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는데요. 사전 청약은 이런 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아요. 당장 가용자금, 계약금도 없는 좀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은 사전 청약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게 당첨돼도 계약금을 바로 안 냅니다. 네. 예, 이게 본청약 시 계약금을 내니까 본청약이 그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와 있어요. 뭐 1년 뒤, 2년 뒤라고. 그래서 이 2년 동안에 뭐 내 계약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회초년생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당장 내 집 마련이 필요하고 지금 계약금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 이런 실수요자라면 그냥 저는 일반 청약을 넣으셔라. 특히 지금처럼 청약 심리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당첨되기 되게 쉽거든요. 그냥 적극적으로 내가 노려서 바로 입주가 빠른 단지에 청약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사전 청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분양가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리스크예요. 예상 분양가가 나오는데 지금처럼 엄청나게 지금 인플레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2, 3년 뒤에는 이 예상 분양가보다는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네. 네, 오늘은 정숙희 대표님을 모시고 청약시장 상황과 그리고 바뀌는 청약제도, 내년에 어떤 단지들이 나오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청약 전용 예약을 꼼꼼히 짜셔서 좋은 아파트 분양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